쿠킹페이퍼 아트입니다. 아,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네요. 페이퍼 아트의 재미를 위해서 좀더 빈티지하게, 좀 과장된 표현이죠. 그래도 깨끗한 것보다는 옛날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금은 과장되게 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다이아의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, 근데 이게 장력이 떨어져가지고 고무줄이 원래 이렇게 맞춰놔도 더 이상 안 넘어가게 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. 일반 고무줄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어나니까 풀려서 잘 안 되더라고. 그 부분 좀 보강을 해야겠네. 좀 단단한 고무줄을 다음에 작업할 때는 걸려야 되겠고, 요거 이제 수화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툭 하면 동전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그거는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겠더라고. 몇번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쉽게 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. 내려가면은 이게 밑으로 해서 딱 이렇게 딱 맞고 있다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나오더라고. 하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거꾸로.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했죠. 동전을 넣으면은 여기 반한 거에서 이렇게 뺄수 있게 요거까지는 했습니다. 요거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. 이런 식으로 꼭 찰흙으로 빚어놓은 것 같죠. 택배 박스가 이래요. 이렇게 묵직하고 뒷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옛날 이거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였어요.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안에 구조가 허물어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열겠죠.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오픈이 되게 그렇게 지금 작업이 됐어요, 이게. 달동네랑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, 달동네랑. 불을 한번 끄고 볼까요? 물을 쭉 하니까, 어떻게. 뒤에서, 이런 식. 느낌 좋은데. 이런 질감, 이렇게. 그래가 또뭐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뭐 10년, 100년, 100년 지나면 종이가 좀 어떻게 되려나. 하여튼 내가 볼때 3, 40년은 일단 끄떡 없습니다. 최소 3, 40년은. 어우, 질감 좋다, 질감. 종이 질감. 그죠? 저 전화, 내일쯤이나 전화 한번 드려야지, 선생님한테. 77년도에 선생님,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, 석정자 선생님한테 전화 좀 드려야겠다.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어머니한테도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. 하늘 교환이 몇 반인지 모르겠네. 해가지고, 내가 두루두루 여러분, 그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면은, 내가 두루두루 한번 물어볼 테니까, 아니면 나중에 이 전화를 한번 하세요. 하늘하고 직통되는 이게 또 전화하고 타임머신이잖아. 과거로 연결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. 최선을 아 그래도 다행히 비염이 좋아져가지고 지금,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왔잖아요.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중이 잘 됐네. 그래서 만족할 만하게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나중에 전시하게 되면은 재미나게 내가 달동네랑 연출을 할 테니까 그때 다들 보시고 즐거워들 해보세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애들이 돌리고 만지게 그 정도로 튼튼히 만들어 놨으니까 직접 들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것도 좀 해놔야겠네. I love you.